시간이 6시 30, 6시 40분이에요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박스로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지금 미루고 미루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빨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만들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는데요. 다시 조립해 본 다음에 문제점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주차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재료는 그냥 이렇게 신차 깔 때 들어있던 밑에 바닥 프레임, 이게 앞뒤 프레임이거든요. 그거랑 옆 프레임, 그리고 볼트, 천장 프레임. 뭐 어렵게 만들 생각은 없고 그냥 일단 조립해보고 잘 복원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틀은 진짜 챙기기 잘한 것 같아요. 뭐 남들은 다 버리는 거지만 이게 딱 전용이잖아요. 전용 딱 하야부사 출고될 때 짜여져 있는 틀인데, 이거는 뭐 진짜 돈 주고 제작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도 뭘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거고요. 결과는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. 안 되면 그냥 고철로 팔아야지. 철값이라도 건져야지. 이거를 원래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려고 했는데, 일단 다음 파트로. 이럴 생각이었어요. 그냥 여기다 넣고 저걸로 이렇게 덮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, 일단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뭐 제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. 그냥 오토바이 한번 어떻게 잘 복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, 일단 뭐 박스가 너무 약해서 나중에 저 박스 대체할 수 있는 거 뭔가를 찾아서 제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이제 이 틀에 바이크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들어갈 때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요. 여기 이렇게 바퀴가 들어갈 때마다 툭툭툭 걸려요. 여기 탁, 탁, 탁 이렇게 걸려요. 그래서 보강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딱 좋은 게 있어요. 이게 원래 이렇게 옆에 보강 프레임인데, 이거 여기다 이렇게 대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사이가 어우 딱 들어가네. 좋아 좋아. 마지막 이거 바퀴 안 걸리게 이거 펴보겠습니다. 알아서 센터가 잡히는데? 짠!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게 원래
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그때 그 장볼트를 안 갖고 와가지고. 뺄 때 어떻게 빼냐? 빼는 건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. 근데 단점이 들어갈 때 조금 불안하네요. 보이지가 않아가지고. 윈드스크린이 왜 안 달려 나오는 줄 알았네. 윈드스크린이 여기 걸려요. 아, 힘들다, 힘들어.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.